라이엇이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급한 건 생배에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끼칠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라이엇 게임즈의 수석 개발자 해리슨이 새로운 해결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앞으로 신규 플레이어가 랭크 게임에 진입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일반 게임을 10번 이상 플레이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개발진은 일규 신규 플레이어가 칼바람 나락이나 보전 등을 통해 30레벨까지 달성 한 후 랭크 게임에 진입을 하기에 게임상에서 그 유저의 제대로 된 실력을 파악할 수 없고 또 이러한 계정은 대부분 부계정으로 사용이 되어 낮은 랭크에서 게임을 시작해 금세 티어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진은 이 변경사항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라이브 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고 밝혔죠. 추가적으로 라이엇은 앞으로 뱅가드 시스템을 통하여 부스팅 및 계정 판매 목적으로 레벨업을 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실력 과 알맞지 않은 그러니까 생배 유저가 생배 아이디를 가지고 낮은 실력의 플레이어와 매칭되려는 계정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하죠. 아마 이러한 패치 내용은 생배의 제재 안중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까지 입이 닳도록 언급한 생배 낫듀 문제, 신규 계정 생성 후 30레벨까지 MMR 뻥튀기 후 랭크에 진입해 낫듀를 활용하여 상위 티어까지 금세 오르는 행위. 참고로 이 내용은 2024년 4월경 라이엇이 생배에 대해 제재안을 내놓는다고 선언했던 내용이고 드디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최근 들어 라이엇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해결안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게임에서의 항복시간 변경을 시작으로 수락 버튼의 거절 관련 페널티 추가, 이번에는 생배 관련하여 신규 계정의 일반 게임 조건 추가까지, 사실 화끈하게 랭크 트롤 유저들에 대한 페널티로 일반 게임 승리 조건 10회 추가, 수락 버튼 삭제 선언, 신규 계정 생성 시 30레벨 달성 후 무조건 솔로로 일반 게임 30회 플레이 추가 등 규정을 넣는다면 좋겠지만, 또 라이엇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게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만큼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한 뒤 신중해야 하는 입장인 걸 부정할 순 없죠. 무튼 하루빨리는 힘들겠지만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서서히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